2차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팔콘이 페널티킥을 꺾게 되면서 상위라운드로 올라가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타 디비전과 해적단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앞선 경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 팔콘이 뭐 지금까지 전적으로 봤을 때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셨을 건데 네. 아 몰랐어요. 끝까지 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구도가 나왔고 맞아요. 이 팀 지금 제타 디비전과 해적단의 경기도 물론 현재 전적상으로는 제타가 이기는 게 맞아요. 정배는 그렇습니다. 그치만 예. 이 플레이오프라는 변수가 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선 경기에서도 이제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짚어주신 부분인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타 디비전이 뭐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위력 자체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해적단도 무시 못할 그런 실력을 보유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적단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팀을 상대로든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가다가 갑자기 한번 확 꺾이거든요. 그게 그걸 복구하는 게 힘든 거지 본인들이 이끌어갈 때는 확실히 좀 저력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 경기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제타 디비전이 입장합니다. 그룹 스테이지에선 2위 아, 그리고 순위 결정전에선 전패를 하면서 4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솔직히 제타가 4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과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순위 결정전을 전부 다 풀세트까지 가서 패배를 한 제타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을 상대로도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지 라쿤의 무실세트도 깼었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깬 팀이죠. 맞아요. 그리고 주노 메타를 또 아, 선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꺼내들기도 했었고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제타 디비전 그리고 해적단도 입장합니다. 아, 그룹 스테이지에서 정말 기복의 큰 모습으로 6위에 머물렀지만 플레이인에서 피나틱을 3대0으로 잡고 플레이오프로 가뿐히 올라온 해적단이에요. 그렇죠. 해적단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나틱 마크2라고 해야 될까요? 추구하는 플레이 방식이나 조합이나 로스터도 매그 선수 원탱 체제인 것도 비슷해요. 느낌이 맞아요. 근데 매번 볼 때마다 해적단은 그런 느낌이 와 공격 성향이 정말 강한 팀이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이번 시즌에서 해적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타 디비전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아, 베르나르가 먼저 등장을 하면서 아이파이 플로라 그리고 핀 바이올렛으로 아, 첫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적단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이다 보니까 베르나르 선수를 넣게 됨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빨아들여서 잡겠다, 견디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탱커진과 힐러진, 탱일 쪽에서는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딜러진 쪽에서의 기복을 줄이는 게 주요 관건이에요. 그렇죠. 딜러진들이 근데 또 터질 때는 고점이 한없이 높아지는 딜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네. 준호가 합류되고 나서 OWCS 메타 연구원 느낌이 나는 제타 디비전인데 오늘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보도록 하겠고요. 해적단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겠습니다. 프로펫, 제스트, 매그, 이수민, 빈다임으로 아, 꾸려져서 1세트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해적단이 초반 라운드로빈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쟁탈 같은 전장에서 제스트 선준 투 서브 딜러 조합으로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프로펫 선수가 기용이 많이 되기 시작하더니 안정적으로 메인 딜러 하나를 섞은 조합으로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결과까지 좋게 이어졌어요. 네.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아, 플레이오프 1일차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인터뷰 준비 끝났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해적단과 제타 디비전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인터뷰 시작해보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타 디비전의 핀 선수, 해적단의 빈다임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타 디비전 팀, 자, 2021년에 그리고 또 1년 전에 같은 팀으로 활동했던 두 선수입니다. 빈다임 선수와 핀 선수, 자, 3년 전보다 이 선수, 이건 좀 나아졌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원래는 3년 전에 이제 뭐 제가 뭐 다 끌고 다니긴 했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하면은 잘 하는 선수여가지고 되게 잘 맞았었는데 이제 서울 갔다 오더니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싶어요 저는. 야, 좀 자아가 생겼다. 자, 이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빈다임 선수는요? 옛날에 비해 약간 옛날에는 의문사가 있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좀 친한 거를 하지만 해적단 친한 LCQ 푸나틱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점점 더 이제 폼이 오르는 것 같아요. 해적단 어떻게 이렇게 더 강력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대회 때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제 끝발이 안 돼서 다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끝발을 잘 준비하니까 다 쉽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오늘도 그 끝발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제타는 크레이지 라쿤의 무실 연세트 연승을 끊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치 연승까지 끊어낼 뻔한 엄청난 도파민 터지는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제는 승리만이 남았습니다. 경기 후 어떤 피드백을 좀 주고받았었을까요? 일단 좀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야, 이제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으니 편하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펼쳐보자 라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모두 잊어버리고 승리만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경기 승리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다 당연합니다. 이거 해적단이 뭐 스크림에서 뭐 다 이긴다 이랬는데 저희 사실 그때 밥 먹으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진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빈말이 아닌가. 네. 인터뷰라서 그래서 좀 그때 듣고 좀 싶었어요. 반찬이었나요? 네. 자, 밥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적단은 오늘 경기 승리하실 수 있겠나요? 네. 오늘 경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해적단 밥도둑이었는지 밥경찰이었는지 알아보는 오늘 두 번째 경기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맵세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누가 경찰 역할을 맡고 누가 도둑 역할을 맡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1세트 리장타워입니다. 핀 선수 인터뷰에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네. 해적단 같은 경우에 라운드 로빈 초반에 무지 스크림 거의 다 이긴다, 다 할만하다 라는 거를 제가 바이올렛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해적단이 강하다는데 맞냐? 이랬더니 바이올렛 선수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라고 저한테 예. 이거 중계 때 써도 된다고 허락까지 맡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누가 경찰이고 누가 도둑일지 경도 한번 떠보자. 반면에 저는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해적단 쪽에 제보를 받았었어요. 특정 선수가 이야기를 한 건데 제타 오히려 우리가 더 세다, 자신 있는 팀은 사실 상대하기 더 편한 팀은 제타다 뭐 이런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전 거기 한마디 더 얹자면 예예 그 같은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팀이 스크림 했을 때 그 제타가 전날에 그 회식을 좀 거하게 했다. 예예. 숙취가 좀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 선수들도 어느 정도 물론 젊은 선수들도 있지만 약간 꺾여가는 나이가 꺾여가는 선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주워치는 좀 좋지 못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저는. 예. 그렇습니다. 자, 양팀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서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일단 해적단 마무리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마무리, 그 뒷심이 좋아진 게 프로페 선수의 메인 딜러가 있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브 딜러들은 스킬이 한번 다 빠지면 대부분 사정거리가 짧아서 무기력해지는 반면에 메인 딜러는 에임만 좋다면 기복이 없어요. 그렇죠. 에임만 좋다면 딜로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로페 선수가 잘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버워치라는 게임 자체가 숫자 싸움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메인 딜러가 만들어준다. 그것만큼 든든한 거 없거든요. 그렇죠. 네. 죽기 아니면 까무로 치기입니다. 오늘 경기 단두대 매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면 끝이에요 시즌. 네, 지면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두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진짜 다 걸어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진짜 죽기 살기로 오늘 경기에 임하게 될 두 팀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딜러 쪽의 싸움도 좀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좀 프로페 선수가 메인 딜러 싸움에서 확실히 그 한 방이 있잖아요. 특히 위도우메이커라든가 롱레인지 딜러를 들고 나왔을 때는 그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제타 상대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타가 거리를 벌리는 조합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보통 다른 팀들이 다이브, 러쉬 이런 거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먹혀 들어갔던 건데 오히려 제타보다 더 팔이 긴 위도우메이커라든가 애쉬라든가 이런 영웅이 상대 측에 나와서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거리가 벌린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탱커 쪽에서는 베르나르와 매그의 대결도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라인 쪽. 제타 디비전은 사실 뒷라인 쪽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해적단도 뒷라인 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해적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 서브 힐러를 기용하기에는 빈다임 선수가 이제 제타 힐러 선수 두 분에 비해서 약간 기량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팀합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게다가 해적단 같은 경우는 일단 공격성에 워낙 센 팀이라서요 그런 합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안전핀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엔 엔돌핀도 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도파민기에 의해서 엔돌핀 이러면은 억제가 안 돼요. 그 억제를 하기 위한 목줄이 누구냐? 베르나르거든요. 베르나르 선수가 목줄을 좀 짱짱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더 나아가지 않게. 그렇죠. 네, 그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림을 진짜 잘 그리셨네요. 그 바이올렛 선수 치어풀. 와. 너무 이쁘게 잘 그리셨는데요, 진짜? 네, 지금 뭐 그림의 퀄리티가 뭐 손가락도 좋고요. 네. 잔근육 표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잔근육이요? 네. 요즘에 또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창식 해설이 그렇죠, 상완근이랑 원근이요? 이 데피니션이 좋네요. 그렇게 요즘에 뭐 전문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리즘이 망가졌어요. 지금 헬스 영상밖에 안 떠요. 아 그래요? 네. 야, 요즘에 그 어깨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창식 해설이. 야 이거는 아유 진짜 이거 핫스톤 그쪽인데 와 퀄리티 대박! 야, 이 정도면 제 퀄리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전 비트를 찍습니다. 이런 그 코멘트들이 진짜 참 디테일적으로 너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죽음의 메아리 갈 땐 가더라도 여우길이라던가 그런 궤도강선 같은 거 남겨두고 가면 네. 한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죽긴 죽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늘 우리가 덜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게 늘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해적단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적단이 지난 플레이인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매그 선수가 원래 윈스턴을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였는데 그렇죠. 그 외적인 픽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와 여기도 퀄리티 대박이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도파민기. 진짜 유명한 키리코임. 그쵸, 이게 키리코 스타일이 그 바이올렛 선수가 되게 독보적이에요. 사이드로 돌아서 혼자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왼쪽 쓱 내리 아니 저기 그 아이치님 맞죠? 예. 네. 아니 아이치님이 좀 되게 그 현장에 많이 심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 턱에 뽑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이네. 아니 아까도 제가 봤었거든요. 아 예. 일부러 약간 외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외면을 못 하겠어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슥 나오는 게 되게 뭔가 기분이 묘하면서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슥. 아 저게 너무 웃겨요 지금.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아 너무 디테일하네요. 이게 빠르게 나오는 거랑 저게 은근슬쩍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랑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양팀의 경기는 1세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로 향하게 될 텐데 일단 힘 대 힘 싸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뭐 받아 치는 쪽이 제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들어가는 쪽이 당연히 해적단 측이 되겠죠. 그렇죠. 과연 그거를 제타 디비전이 잘 받아 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분명 제타 디비전도 공세를 띄울 땐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조절이 잘 되다 보니까 제타 디비전이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건데 오늘 어떨지 보도록 하겠고요. 해적단의 공격 성향 오늘도 미쳐 날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리장타워 준비 끝났습니다. 리장타워로 가보시죠.
오늘 양팀 응원단에는 그 정커킨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 아 목청이 아, 장난 아니에요. 기가 막히시네요. 갑니다. 1사세 레전타워 조합 보죠. 라마트라, 심의 메이 그냥 들어오는 거 끊어내겠다. 내가 승문장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조합이죠. 반면에 너네 스킬 빠졌을 때 전개 못하면 우리 들어간다 이거고요. 어 둘러젤다 외침 맥은 어 소전? 프로페 소전이 요새 좀 많이 기운이 안 됐었는데 네. 이거는 평상시 어 차징 맥 뒤로 물러납니다. 어 맥 갈렸거든요? 근데 어, 네. 이런 식으로 스킬이 견디는데 빠지면 해적다는 팔이 짧다 보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사상자 없어요. 오, 오. 외침 쓰면서 들어옵니다. 차징뱅! 자, 순두글 빠져나갔고요. 일단 거점을 제타가 먼저 잡았기 때문에 네. 시메트라 메이로 한번 타이밍 누릴만 하죠. 근데 프로페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정비하고 와야 되는 해적단인데 네, 해적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포지션도 많이 안좋고 자리도 안 좋아서 그래도 베르나를 잡아내고 메이크 사람... 이득 교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젠타 디비전 그래도 아직까지는 빈다인 매그가 있어서 좀 빠르게 리그룹 2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라마트라가 더 느리기 때문에 킹보다 네. 이러면 뒷라인 궁극기 상황 갖춰진 양팀의 상황 그리고 빈다인 지금 소리방벽 바이올렛보다 빨라요. 물론 따라오긴 하겠지만 네. 이거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타 기르시면 결국 눈보라 차이 무시 못하거든요. 장난 치려 쭉 떨어졌고요. 여우기 핀 그래서 급하게 여우기를 깔 수밖에 없었고 해적단을 흘려내고 그 다음에 소리방벽 태웠는데 매그 잘 끝이야. 그쵸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시메트라 어, 용검? 용검? 근데 절멸로 카운터 절멸로 카운터 여우길 용검인데 절멸로 잘 밀어냈고요. 베르나르 썰지 못했습니다. 제스트 자 결국 제타 디비전에 계속해서 거점 퍼센트를 높이고 있습니다. 53% 어 서로 카운터를 너무 잘 쳤고 이런 식으로 한타가 길어지게 되면 화력에서 시메트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러면 프로펫의 오버클럭 그리고 매그의 사육이 곧 준비가 됩니다. 저걸로 승부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제타 디비전은 어쨌든 광자방벽이 있기 때문에 딜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광자방벽으로 오버클럭 막았죠. 지워버리고 이거 넘어서 사육이나 이후에 추가타로 들어온다 싶으면 눈보라 카운터하면 돼요. 그렇죠. 받아치기가 다 됩니다. 제타 디비전은 준비된 게 좀 많아요. 지금 제스트 프로페트 딜러 조합이 소전파라기 때문에 이러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견뎌내면서 우와 화력으로 이런 식으로 팔이 기니까 네. 이렇게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오! 잡아먹기 성공! 잡아먹기 성공! 이거는 제스트 선수의 포킹도 힘을 많이 붙였죠? 그렇죠. 제타도 팔이 짧기 때문에 팔아에 대한 대처가 안 됐고 자리를 다 내어준 시점에서 그래서 캐서디 들고 나왔고요. 플로라 97%에서 해적단이 한번 끊어냈습니다. 매그의 사륙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베르나르는 디바입니다. 플로라도 캐서디 이거 사륙 방울 싸움이고 이거 사륙 빙벽에 막힐 수도 있어요. 네. 빙벽이나 뭐 진짜 여차하면은 그냥 갈릴 수도 있는 맥이라서 사륙 쓰다가 깊게 들어가서 눈보라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거든요. 이러면 상대 스킬 빠지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화력으로 방울을 빼내고 사륙을 쓰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해적단 입장에서. 예. 역시 제스트, 캐서디 디바 때문에 아하. 이러면 5대4 상황.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여우의 사륙탄 눌러야 돼요. 프로펫도 잡힙니다. 아 많이 밀리는데 베르나르 어 메카 터졌어요. 매그! 아! 이거 너무 좀 길게 잰 게 아닌가. 기트에 눈보라 올라갔고요. 추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0-36 제타 디비전. 하늘에서 정의가 이게 해적단 입장에서 눈보라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륙 누르는 타이밍이 점점 뒤로 밀렸어요. 점점 뒤로 밀리면 캐서디 디바가 앞으로 자리를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스트 할 게 없어요. 예. 좀 앞선 상황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예, 좀 어느 정도 반강제적으로라도 좀 열었어야 됐었는데 네. 너무 내어줬죠 자리를. 자 이제 양 팀 다 준호를 기용합니다. 이게 엔돌핀이거든요. 그렇죠. 어, 준호 키리코 이거는 마퀸 싸움에서 키리코 차이를 메꾸기 위한 조합이고 와 지금 조합도 길어요. 제타 엔돌핀과 도파민기 그거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대치하면 활쪽 이득 보는 건 제타고요. 네. 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걔네도 빠져야겠죠. 아, 아 벽이 들어갔어. 어유 여기 미끄러웠어요. 기름 발라놨나요? 그래도 이거 해적단은 어쨌거나 루시우랑 겐지가 있어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방울 빠졌고
왼쪽! 오, 왼쪽! 와, 외침으로 들어오는데 되게 아이, 외로워요. 네. 빈다임도 없고 야, 요! 체력이 빠, 스킬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못 들어가는 타이밍이었고요. 좁은 구간에서의 싸움은 제타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러면 선 거점 제타가 가져갑니다. 이러면 해적단은 진짜 고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파라가 머리 위에 계속 떠있을 거기 때문에 프로펫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플로라한테 애쉬 싸움에서 밀릴 것이고 예. 그렇다고 맛 애쉬 싸움을 걸자니 알파이가 머리 위에서 칠 것이고 오오 프로펫 체력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다이너마이트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아 있고요. 머리를 좁히는데 사고가 아니다. 아이올렛! 오! 오! 방울 빠져! 오유! 더 가요? 더 가요! 여기까지 압박합니다. 제타 이거 지금 정면으로 궁극기 쌓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제스트가 거점 운영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풀어줄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네. 딜러 쪽으로 갑니다! 방울 빠졌어! 아, 이런 지르는 형태의 그 작전들을 너무 잘 살리고 있습니다, 제타. 그렇죠, 지금 해적단의 체력을 보면 골고루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러면 55% 넘어가고 제타도 이번에 여기를 하나 투자하고 거둬들인 게 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제스트가 아, 이거 겐지로 딜라인 묶는 거 이거 의미 없다, 이미 자리 뺏겼으니까 트레이스로 거점 압박 풀겠다 이거죠. 네. 이거 외에는 활로를 열 만한 그 방법이 어려워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궤도광선! 궤도광선으로 지워버리고요. 아! 잡혔어요! 이러면은 빠르게 접어야지 해적단은 마지막 턴 가야 됩니다. 아 지금 노림수가 좀 안 통하고 있는데요 해적단. 이러면은 제타는 시끌벙글하죠. 이제 다음 턴이 마지막 턴이 됐습니다. 이것도 잘라먹습니다 알파이. 밥 썼어요? 근데 밥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베르나르를 잡긴 했지만 이거 제타 입장에서는 그냥 다음 턴 가도 돼요.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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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계! 이것이 도파민계! 이러면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죠. 야, 리장타워 1세트 제타 디비전! 가져가기 직전! 자, 사륙! 사륙! 아, 안 됩니다. 숫자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전원 처치와 동시에 1세트는 제타 디비전! 도파민 제대로 터졌죠? 예. 예. 저게 도파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제타 디비전이 해적단의 팔다리를 다 묶은 다음에 네. 일방적으로 스파링을 붙였어요. 심지어 제타 디비전은 오픈 글러브고요. 네. 해적단은 한 25온스 글러브 끼고 25온스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에 팔다리까지 다 묶여 있으니까 아.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알파이 선수 좀 놀라운 게 매그 선수가 약간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거 보자마자 충격탄 넣어준 다음에 바로 잘라주는 모습들 그런 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워치 2가 되게 되면서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포화, 뭐 자탄 이런 거 대박궁 위주로 좀 노리거나 그런 예.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버워치 2에서는 탱커 하나만 데려가도 끝납니다. 거의.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타 디비전이 계속해서 이득을 좀 많이 봤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00-0으로 끝났습니다. 자, 리장타워 제타 디비전이 먼저 가져가게 되면서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리죠. 양 팀의 경기는 이제 두 번째 세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에서는 제타 디비전이 좀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었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해적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어떤 맵 선택을 하게 될지 문천식 해설! 저는 뉴정크 시티 아니면 루나사피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기 앞선 경기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이쪽을 뭐 유독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프라틱도 그렇고 해적단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해적단이 그렇다니까요. 루나틱 마크2예요.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나오는 전장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밀기 아니면 플래시 포인트 이 두 개 중 하나다. 이거거든요. 오늘 적중률 100%.
문창식. 어,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깨지면 안 돼요. 네,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부담감이 점점 올라가죠? 예. 계속해서 잘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뉴정크 시티입니다. 두 번째 세트. 그렇죠. 사실 프로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여기에 이제 약간 리장타워와 차이점이 있다면 소저는 안 나올 것입니다. 어, 소저는 안 나온다? 애매해요 지금 영웅 자체가. 사실 뭐 베이팅을 하려고 해도 뭐 애쉬나 캐서디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베이팅이 가능하고, 예, 화력 자체가 애매한 영웅이다 보니까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저는 일단 안 나온다. 아, 그쵸. 올여름 해적단 아. 덕분에 행복했다. 아니 이거 치어풀 너무 퀄리티 좋은데 이거. 네. 아 간? 예, 네. 간? 아니 간? 아니 그 도넛맨. 아 예예예. 예, 예. 도넛맨이잖아요. 아니 하필. 그림은 너무 좋아요. 그림은 진짜 너무 아, 잘 그려주셨는데. 네, 근데 저 위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적단이. 저 위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긍정적으로 한번 회로 돌려봅시다. 그렇죠. 해적단 입장에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돌려보자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 세잖아요. 세죠. 예. 네. 아주 세죠. 아주 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에 가려서. 그러니까 그런 파워를 오늘 해적단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적단이 확실히 그 강자의 면모를 좀 보여줘야 돼요. 본인들의 플레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타 오히려 편하다 라고 또 제보가 한번 왔었기 때문에 해적단이 이 두 번째 세트 뉴 정크시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소저는 안 나온다. 소저는 안 나와요. 소저는 안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뉴 정크시티로 가보시죠. 이 경기와 이 현장은 총 4명의 정커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늘 파이팅이 넘치세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 저보다 목청이 좋으실 거예요. 발성이? 네, 발성이. 아. 코어가? 예. 갑니다. 뒷라인 쪽 그리고 딜러진 쪽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제타 디비전은 부족한 기동성을 순간이동기로 또 하이퍼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차이가 있다면 막히는데 이번에는 제타 쪽이 키네코가 없다 보니까 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프로펜 치러가 걸리 안 돼서 바로 밀고 들어가죠. 하이퍼링! 펄사오링! 매그! 아~ 매그 포커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벽으로 가르고 잡으면 되니까 네. 되게 잔인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프로펫 선수의 길각이 많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어가야 되는 해적단이 됐죠. 시작하자마자 해적단 딜러진 특히나 프로펫 제스트 체력이 확 깎였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턴이거든요. 들어갈 준비. 약간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겐지를 들고 있어서 결국은 좀 들어가서 난정도 들어가야 밸류가 사는 해적단이거든요. 시우도 빙병 잡아먹기! 아 근데 또 갈렸어요! 또 갈렸어요! 도륙! 아니 오히려? 근데 역으로 지금 포커싱이 잘 안 됐거든 제타가? 네. 근데 아 체력이 그렇게 막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타가. 아무리 애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딜각 막으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거. 베르나르 여기 투니카에 꽂혔거든요. 외침도 빠졌고요. 이러면은 3대1 상황이에요. 메이그 혼자서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없습니다! 아 이러면은 정리가 되는 그림으로. 어! 근데 이게 예 이미 네 그쵸 뭐 궁극기도 워낙에 지금 제타가 많기 때문에 싸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러면 경기장에서의 결과는 제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그쵸. 이거는 들어오는 대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몰아내주고 있습니다. 제스트 겐지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승리는 제타 데뷔자. 그래도 해적단이 뭐 궁극기를 벌써 빠지면 오래 오와 궁극기를 쓰면서 진 건 아니라서 그래도 나름 동등하게 풀어갈 수 있긴 해요 그나마. 네. 어느 정도는 초반에 이제 프로펫이 잡히다 보니까 이러면 먼저 자리를 잡는 건 제타예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해적단. 네, 지금 제타가 하는 게 겐지 정크킨이 들어오면 딱 그 반 갈라서 겐지 정크킨 잡아내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하이퍼링으로 밀고 들어가서 정리하는 그런 구도가 반복이 되거든요. 오공이에요 제타.
이거 변속이 필요합니다. 하이퍼링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이퍼링 계속 하면 이게 눌러요. 순간까지 다투려! 맞사륙인데 한 방에 다투려버리자! 하지 마라! 갔고요. 아! 네! 아오! 돌조교환. 어우 시원하게 시원하게 긁었는데요? 궁극기? 어? 근데 이거 교환대 교환부들어서 네. 약간 더 무기 봐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마무리는 쉽게 안 되고 있어요. 아 근데 매그가 먼저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매그 용검! 잡히 용! 검! 아우! 젤스! 황나! 으아! 젤스! 이러면은 루시오가 먼저 갔던 해적단이라서 리그룹이 훨씬 빠르죠? 결과적으로 해적단 승리! 야 이걸 또 뒤집어내네요 궁투전에서. 그리고 오히려 빈다인 선수가 소래방벽을 못 채우고 갔던 게 럭키가 됐어요. 네. 제타는 오궁을 썼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비트 가지고 있는 빈다인 해적단이 좀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면은 이번에 소래방벽 하나로 기둥 뽑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네. 자 프로펫 체력도 다시 들어왔고. 아 근데 겐지가 질풍참이 빠져서 타이밍 한번 밀렸거든요. 외침 질풍참이 다 빠져버려서 네. 선을 내어주게 되니까 강제로 빈트 힘으로 들어가요. 압축 상황 그러면 잡혔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해적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애쉬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화력 싸움에서 승부가 있게 됐고요. 베르나르 어 근데 버티네요 이거. 여기서 버텨서 죽는 것 같아요. 젠츠도 지금 늘린 걸로 보이고 매그 없어요. 아니 잠깐 이거 약간 빨아들이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젠츠도 체력이 빠져서 위험하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정리를 해주네요. 어우 이거 근데 이거는 예. 예. 해적단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게 거점을 내어준 게 야 프로펫 100대5로 끝났습니다. 1대1 거점을 밟은 상태에서 교전이 길어진 거라서 너무 이득받죠 해적단. 네. 자 다음 플래시 포인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타 디비전은 바이올렛 집결까지 오게 되면 그리고 알파2의 눈보라까지 오게 되면 4공 상태로 싸움을 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해적단은 3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제타가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궁극기 턴이 돌아왔기 때문에 해적단 입장에서는 거리 조절이 좀 잘 돼야겠고요. 예. 제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프로펫 선수도 그렇고 플로라 선수도 그렇고 정말 해보라라는 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먼저 밥으로 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밀어버려요. 셋! 사륙 셋! 그쵸 이거 킬코가 없기 때문에 사륙 치명적이거든요. 네. 베르나르 사륙? 요거는 낭비가 됐죠? 이거 궤도광선 집결 사륙 이거를 밥사력으로 해줬다는 이겼어요. 네. 이러면은 이 다음에 여우길용검 소리방벽 눈보라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이론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2대1까지도 좀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적단. 그렇죠. 그래서 퀸 미러전에서 방울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바이올렛도 키리코로 따라왔고요. 예. 비트도 완성. 해적단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제타 입장에서는 밥으로 먼저 이렇게 눌러라. 네. 라고 한탄을 여는 게 편하겠죠. 자, 보죠. 먼저 눈보라를 쓰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프로펫! 원거리 해시 대결 승리. 이러면은 빨리지만 않으면 이대로 좀 붙여낼 수 있고. 아 이런 점밀고 들어가겠죠? 궁 안 쓰는데요? 눈보라! 눈보라! 아니 눈보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면 스노우볼 더 굴러요. 눈보라 바꾸기 위해서라기에는 눈보라가 좀 아쉽거든요? 빠지게? 아예 싹 뜯어 고치려고? 아예 싹 뜯어 고친다? 베르나르 오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메이를 고집해봤자 우리의 픽만 꼬일 뿐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럼 안 바꿨으면 완전히 꼬이는 거였는데 뭐 뜯어 고쳤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궁을 안 쓰고 이겼단 말이에요 해적단이. 그렇죠. 지금 거의 4궁인 해적단이고 제타는 조합을 많이 바꾸어버리는 바람에 궁극기 사이클이 좀 밀려요. 그렇죠. 자 이번 플래시 포인트 뉴점프 시티 매치 포인트는 만들어졌습니다. 2점을 먼저 얻어낸 해적단. 그리고 원거리 프로펫 방울 빠졌고 오히려 지금 애쉬를 흔들어주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트레이서를 들고 나온건데 밥 깔았고 맞밥인데 지금 베르나르 거점에 혼자 오기는 스킬 다 빠졌고 고립 아닌가요? 견딜 수가 있나요? 견뎌요? 이거 견디면 전으로 되죠. 궤도 감선 그리고 비트 눌렀고요 여우개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용검 차이가 나서 용검
요거 매그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자리가 다 밀려서 다 꺾겠네요. 요 다음을 보자. 오히려 이거 제타가 좋은 교환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상호 자체가 사실 해적당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타 디비전의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전투 구도에서 그리고 베르나르가 되게 잘 버텼어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식으로 애쉬의 발을 묶어버리다 보면 해적단의 그 화력 자체가 애매한 조합이긴 하거든요. 네. 포커싱이 진짜 잘 맞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대지의 창도 곧 와요. 아, 역시 베르나르의 오르산은 진짜 믿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우길도 없는 해적단이라서 용검 하나로 엄청난 변수를 만들어내기에는 부담이 크거든요. 이게 예. 이런 조절들을 앞서내서 아 왼쪽 앞에서 빠지고 방울 빠졌어. 방울 빠졌고 이수빈! 이수빈! 이수빈 잤어요! 아, 이런 식으로 앞에서 베르나르가 걸음망 역할을 해주면서 스킬을 다 빼주면 알파이 플로라가 그냥 정리하면 와. 되는 정도예요. 근데 체력이 그쳐 없죠. 그리고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예 안 돼요. 앞뒤 라인이 완벽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러면 2대2 상황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타도 궁극기 안 쓰고 그냥 이겨버리는 상황이 됐죠? 네. 양 팀 다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2 동점. 이제 마지막 플래시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해적단은 사륙과 용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타는 대지의 창 그리고 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해적단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오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확실히 그 베르나르라는 벽을 넘어서 딜레이까지 진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녹아요. 아! 근데 빈다이 갔어요. 이러면은 그쵸 빠져야죠. 아니야. 너무 꼬이는데 해적단. 벌써 올해로 마무리가 너무 잘 됐고 약간 그 들어가다가 탐구가 나버린 거라. 아 이것도 사륙 있으니까 안 잡아요. 시간 다 끌죠. 내가 한다. 야 이러면 제타가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해적단이 궁극기 사이클도 좋지가 않아서 이거 나중에 힘싸움에도 많이 밀리거든요. 예. 지금 키리코도 있고 제타가 그래서 사륙의 밸류가 엄청 높지가 않아요. 5궁 사실상 5궁 제타 지금 소원 빌어야 되거든요. 네. 반면에 해적단은 여우길은 금방 채울 수 있고 밥도 있지만 후리 방벽이 애매하게 늦어서 궁교환 싸움에서 불리하단 말이에요. 아 자, 근데 방울 방울 여우길 빠졌어요. 이러면은 제타를 그냥 거래주소라고 늦게 깔면 되거든요. 하이퍼링 지키는 여우길 방울 빠졌거든요. 지금 메가 사륙 밥까지 깔아놓고 여우로 밥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진영 망가졌어요. 궤도환선 이거 마지막 순위라서 해적단 진영 망가졌어요. 정리되는 거 아니라면 빨리 눌러야 돼요. 맞아! 이 진영이 망가지고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타 데뷔전 이거 리스폰 꼬이면 마지막 턴 아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는데요. 매도 원자고 빈다이 프리방벽 들고 갔고요. 제타는 버텨요. 사료가 생동기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제타가 뉴 정크시티도 잡아냅니다. 확실히 제타가 이렇게 여유가 있었을 때 본인들만 이득을 보는 운영을 참 잘해요. 거리 조절이라고 하죠? 네. 야, 근데 이걸 참 보면 실수로 기울어진 게 아니다. 아. 네. 아. 야, 근데 제타가 2대 0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놨고요. 일단 조합을 중간에 좀 뜯어 고쳤었거든요. 베르나르의 오리사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합을 바꾸면 네. 스코어도 밀리고 궁극기 사이클 자체도 밀리지만 그냥 조합의 기본기로 이기면 그만 아니냐라는 플레이를 좀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서 흐름을 완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해적단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 법한 뉴 정크시티가 이어졌었어요. 분명 리드를 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역전패당한 거라서 해적단은 멘탈적인 부분이 좀 금이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완전 깨지면 안 됩니다. 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잘 추스려야 돼요. 그렇죠. 초반까지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던 해적단이기 때문에 털어낼 건 털어내고 본인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하는 팀들의 특징이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좀 여기서 분위기가 처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휩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두 번 세트까지는 제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지는 3세트에서 해적단이 점수 만회를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제타 디비전은 해적단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응이 되고 있고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적단이 여기서 승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생각하기에 해적단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나름 잘 풀어나갔던 자신 있는 루나사피, 근데 이건 제타도 자신이 있어서 네. 뭐 진짜 힘대 힘으로 붙어보자 라고 하면 루나사피를 고를 것이고, 아니면은 맵픽으로 약간 전략적인 이득을 보자 라고 한다면은 왕의 길이나 도라도 네. 이쪽으로 틀 가능성이 높거든요. 희성 선수를 부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승부수를 한번 띄우긴 띄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만 좀 찝어주세요. 일단 루나사피, 루나사피, 왕의 길, 도라도, 그렇게 눈 맞나요? 각 타입별로 그쵸. 네. 루나사피 아니면 왕의 길 아니면 도라도인데 어? 서킬 로얄 프로펜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다 써라! 프로펜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써라! 사실 서킬 로얄 같은 경우에는 제타 디비전 승률이 100%예요. 네. 이걸 꺼냈다는 거는 뭔가 있겠죠, 해적단? 제타 디비전이 3승 0패 서킬 로얄 100% 승률, 그리고 해적단은 서킬 로얄에서 1승 1패 50%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요새는 서킬 로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투 포킹 조합 그런 게 엄청 나오진 않아요. 퀸, 디바, 청식? 어? 아니! 야! 우와! 그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거? 뭐요? 이거 그 주술의 전. 아, 그거예요? 고주 사토루. 아, 그거예요? 그거 아오, 아카, 무라사키. 이거 모르세요, 이거? 아, 저는 잘 몰라요. 아,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아니 모를 수 있잖아요. 요이키 텐카이. 아, 그건 알아요. 요고츠. 어, 그건 알아요. 이거, 에, 그거예요, 아, 그거. 그거예요? 네. 오! 어, 너무 잘 그려졌네, 진짜. 와. 퀄리티가 거기에 또 중계 헤드셋까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우, 감사합니다. 위쪽엔 또 해적단 힘을 내라고. 예. 네. 힘내야죠. 매그와 제스트. 2대 네. 0이니까 힘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해적단은. 그러니까 0대 2로 지고 있어도 아예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2대 0이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끝이 여기서 밀리면 이대로 이번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역수입 만들어내야 되는 해적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해적단. 자, 반면에 제타 디비전은 여기서 경기를 끝내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될까요? 3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가보시죠!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서킬 로얄입니다. 일단 아 프로펫 일단 공격이기 때문에 조합을 좀 더 보긴 봐야겠지만 예. 저희는 이 노래를 좀 감상하겠습니다. 당신이 다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쳐주겠지. 조금 바뀌면 핀 선수가 쳐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오랜만에 핀 한호 한번 들어보겠군요. 자, 위도우입니다, 프로펫. 일단 바꿀 그쵸? 아닙니다. 프로펫 선수가 아니다. 예. 야, 루시우의 준호 이거 진짜 극단적인 조합이거든요. 예. 아우트반 조합이에요, 저. 아, 바꿨죠. 예, 하이퍼링 깔고 바꾼 것 같네요. 그래서 제타는 여기서 코너에서 최대한 홀딩하면서 대치하는 밸류를 살리는 조합이고 매그입니다. 이러면 시간 끌립니다. 아, 초반에 조이기 형태가 들어갔었던 제타 디비전인데 앞쪽에서 전투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마트라로 한 번, 메이 벽으로 한 번, 뭐 여기서 더 가면 벤처까지 이용해서 한 번 이렇게 세 명이 3교대 홀딩 조합도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어?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위도? 너네 대치할 거야? 홀딩 할 거야? 해봐! 쏜다. 내가 뚫어줄게! 쏜다! 그, 아, 오! 빅뱅 치워! 야! 야! 이런 거거든! 야! 야! 이런 거거든요, 프로펫! 이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내가 왜 위도우를 들었는가! 머리를 쏘으려고! 아, 대치해봐! 홀딩해봐!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하나 더? 이미 균형은 무너졌어요! 으악! 나! 잠깐만요, 근데 이거 조이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교환을 네. 만들어내서 코너는 뚫어냈어요.
드디어 입구만큼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빙벽 사이로 그렇게 쏘네요, 프로펫. 그쵸, 사실 이 역할을 원래 담당하고 있던 게 프로펫 선수예요. 네. 자, 화물 전진합니다. 자, 그런데 궁극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에서 제타가 한 교전을 많이 이겨놨기 때문에 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매그도 늦게 바꿔서 절멸이 밀려요. 근데 궁 사이클을 무시할 수 있는 거 위도우의 차십니다. 다시 뒤로. 아, 절멸 밀리고 여기 제타! 일단 절멸 카운터. 매그도 절멸 오긴 왔는데. 네. 눌렀어요? 눌렀는데 이미 두 명이 가버린 상황. 거기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 거기에 돌이켜 뒤척으로도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해적단 여기서 어느 정도 홀딩은 돼요. 이제 예. 입구막기는 풀어낼 수 있는데 금방 올 거거든요. 자, 보죠. 디바로 옵니다. 눈보라 의식해서 디바로 오는 거죠. 자, 픽을 좀 바꾼 상태에서 어쨌든 프로펫이 그 사이를 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외선 투시 만눈보라로 상쇄가 가능하고 궤도광선이 깔린 거라 이거 화력 뚫을 수 있나요? 머리 다 써야 되거든요? 그쵸. 궤도광선 지금이에요. 먼저 깔고 이거 지금이에요. 해적단 흘려내나요? 해적단 매그 체력. 아! 레일건에 가버립니다! 위에서 분열 사격. 근데 안에 들어와도 가졌어요. 안에 들어와도 그쵸. 뭐 궁이 있는 인원들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정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남은 시간 50초. 눈보라도 있고요. 눈보라 소리 방벽으로 어떻게든 좀 뭐 길게 보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해적단이겠지만 네. 제타 디비전의 뒷라인은 거리 조절을 하고 앞라인은 소저는 그냥 파워 슬라이딩으로 도망가고 디바는 날아서 도망가고 만눈보라 깔면 상쇄는 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비트 준비 빈다인 오버클럭. 오버클럭으로 먼저 궁 써라 이거죠. 뒤로 살짝 흘리기. 해적단 흘리기. 흘려내나요? 흘려내는 데까지 됐는데 이거 앞에서 눈보라 준비. 자, 이제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 이거 다 눌러야 돼요. 근데 준비 알파이 숨어서 지금 눈보라. 눈보라 숨보 방울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비트 진짜 비트 못 받았어요. 매그 절멸 왔어요. 자, 올립니다. 절멸. 여러분 근데 바이올렛 집결도 와요. 근데 베르나르 리필 되나요? 리필 어떻게 되나요? 근데 너무 가깝긴 하거든요. 베르나르 리필! 아니, 빠졌어요! 이러면은 집결을 궤도광선으로 제타 밀고 들어오죠? 아, 이러면 완막하게 쓴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완막이 나옵니다. 1라운드 마무리 제타 데뷔전. 야, 이거 해적단도 한번 오버클럭을 흘린 이후에 잘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자폭이 터졌고 매그가 참 그러니까 해적단은 조합이 루시오 키리코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인파이팅으로 밖에 풀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타 디비전 이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좀 궁극기를 아껴내고 다음 턴에 힘을 한 번에 강하게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긴 하죠.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완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아노 한번 들어볼까요? 일리아리 들었거든요. 치겠다는 거예요.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저 밖에 뭐가 있을지 아직 모른다. 핀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캐리비안 해죠. 네, 맞아요. 샤라우신가요? 도발인가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 제타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예요. 라마트라 그리고 애쉬 바이올렛 키리코. 확실히 좀 단단한 쪽은 라마트라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견디는 거는 라마트라가 좋거든요. 때리고 들어가면서 좋은 느낌이라고 약간 조합의 컨셉 차이가 나는데 알파이 컨셉을 잘 빼냈는데 이런 식으로 외침이랑 스킬이 빠지면 이거 자리 다 밀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제 플로라가
뒤에서 너무 편안하게 때리는 느낌이 있는데 알파이가 제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 아 자체가 자 왼쪽까지 올라와서 밀어내주고 있죠. 헤르나르 지각이 안 나오고 결국 점핀을 저런 식으로 기용을 하면 외침 빙벽천에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됐고 대치 싸움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네메시스 폼 막기 방벽 있는 라마트라가 훨씬 좀 오래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 이제 꺾이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타 디비전 해적단이 한번 흐름을 끊어야 될 텐데 곧바로 앞이거든요. 그리고 대치 가더라도 프로펫이 변수가 되는 거 아니라면 알파이 누보라가 너무 빨라서 이대로 좀 궁에 아! 여기서 경기 끝! 제타 디비전이 승리를 따냅니다! 제타 디비전은 스킬로에만 나오면 C9을 만들어내는 장인이네요. 네. 그 0m 뭐가 있나요? 0m C9도 있었고 네. 저 서킷로엘만 오면 자꾸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3대0으로 경기를 제타 디비전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해적단 마지막 순간 좀 아쉽긴 했었는데 아, 시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제타 디비전이 이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올라간 두 팀 모두 다 또 다음 내일 경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아시아 시드권 자체에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두 팀이 됐습니다. 네. 아 일단 플레이오프 시작이었었거든요. 시작이었었는데 확실히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상당히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승리팀들 쪽에서 그렇죠. 네. POTN 누군가요? 안경이 잘 어울리는 남자 베르나르. 베르나르입니다. 오늘 베르나르 아주 든든했죠. 네, 중간에 그러니까 분명히 뉴정크 시티에서 좀 말릴 법도 했었는데 중간에 오리사로 조합을 바꾸게 되면서 본인의 역할 그 이상의 기본기 수행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궁 없이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뉴정크 시티가 진짜 크긴 컸죠. 사실 그때 제타가 밀리고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제타가 좀 스코어라든가 궁극기 템포라든가 많이 이거 따라갈 수 있을라나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오리사는 베르나르. 그렇죠. 베르나르는 진짜 유명한 오리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시그니처 픽들이 있어요. 베르나르는 오리사거든요. 그렇죠. 진짜 대산이에요. 대산. 네. 진짜 못 뚫어요. 안 무너져요. 안 근데 무너집니다. 그만큼 뒷라인 쪽에서 많은 케어가 들어가기도 하는 건데 그만큼 해주는 게 있으니까 케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베르나르, 바이올렛 이 두 선수가 FTG 시절부터 워낙에 단단함을 유지해주는 주축이었기 때문에 견뎌주는 사이에 딜러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네. 마지막 세트에서도 라마트라로 앞선 1선에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베르나르 선수가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라마트라 반격도 잘 깔았어요. 힐, 딜 약간 애매하게 차단할 수 있게 깔아준 거 같아요. 예. 여기서도 쌈싸 먹는 구도가 만들어졌었고 0.76 남은 상태에서 발이 썰어지면서 결국 제타 디비전이 3대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제타 디비전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오늘 내일까지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POTN 베르나르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베르나르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타에서 서브탱커를 맡고 있는 베르나르라고 합니다. 네, 베르나르 선수 반갑습니다. 자, 엄청나게 빨리 경기가 끝났어요. 제타 디비전 해적단 단숨에 잡아내면서 오늘 승리를 거머쥐셨는데요. 자, 이제 결승에 한 단계 더 앞장서게 됐습니다.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도 오늘 엄청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전에 순위 결정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좀 잘하자라는 각오로 좀 경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갈고 닦은 제타 디비전이 이건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리장타워 빠르게 승리를 거머쥐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 흐름이 어땠는지도 듣고 싶거든요. 오늘 그냥 저희가 준비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잘 됐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근데 좀 저희가 뭔가 좀 긴장하기도 하고 좀 막 흥분하고 그래서 보니까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게임을 잡아내셨어요. 자, 뉴정크시티 때 해적단이 2점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하지만 바로 낚아챘단 말이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메이퀸에서 트레 오리사로 영웅 변경이 있었어요. 상대는 변경이 없었거든요. 이게 전략이었을까요? 전략, 막 그렇게 준비했던 전략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저희 팀의 바이올렛 선수가 이거 한번 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해보자 해서 저도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트레는 이제 제가 그냥 해보라 해서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도파민기의 그런 입김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이렇게 팀원들끼리도 호흡 좋게 맞춰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서킬로야 맥을 못 죽이고 패배하는 모습이 비춰졌던 해적단이었어요. 그만큼 제타의 강력함을 엿볼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 서킬로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끝난 것 같나요? 일단 상대가 2세트 끝나고 서킬로야를 골랐다고 했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잘하는 맵이라고 생각해서 자신감도 굉장히 있었고 이제 전략도 어느 정도 저희들끼리 정리가 된 상황이었어서 뭐 걱정 없이 그냥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걱정 없는 경기를 가능하게 했던 선수는 바로 베르나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POTM을 받으셨는데요. 자, 미친 사륙, 미친 죽창을 보여주면서 무자비한 탱커가 바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플레이했을까요? 오늘 지금 메타 탱커가 조금 이렇게 팀원들이랑 좀 호흡을 좀 잘 맞춰야 되고 혼자 뭔가 하려 하기보다는 좀 팀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또 혹시 팀원 중에 말 안 듣는 팀원이 있나요? 말 안 듣는 팀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오히려 너무 다 말이 많아서 좀 산으로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을 안 듣지는 않은데 말이 너무 많아서 딸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쓰기 좋은 영웅 뭐가 있을까요? 요즘 쓰기 좋은 영웅은 탱커 중에는 아무래도 퀸이 제일 좀 좋은 것 같고요. 뭐 힐러는 준호? 네, 준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자, 베르나르가 선수가 말아주는 퀸과 준호 한 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승리팀 제타 디비전의 베르나르 선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이기긴 했지만 조금 최근에는 조금 저희가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하실 텐데 앞으로는 더 잘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분들 걱정 붙들어 매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베르나르 선수였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두 경기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내일은 더 도파민 터지고 짜릿한 경기로 돌아옵니다. 내일 세 경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 뵐게요. 자, 오늘 두 경기 결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3-1, 3-0 마무리가 됐고요. 팀팔콘과 제타 디비전이 각각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팀이 세 장의 시드권을 두고 좀 맞붙는 경기로 이어지겠죠. 네. 자, 이러면 상위 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는 크레이지 라쿤과 포커페이스. 선택 끝났네요! 크레이지 라쿤이 팀팔콘 선택!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이 자연스럽게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야, 크레이지 라쿤은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난 한눈만 패, 팔콘 나와. 넌 내 거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바운더리 안에 있어줘. 그쵸? 근데 팔콘도 여기서 얘기해야죠. 난 뚫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쿤이 다른 팀들은 팔콘 패지만 우리만 때릴게!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형이 동생은 나만 괴롭힐 수 있듯이 우리만 괴롭히겠다. 그리고 제타 뭐라고? 그런 형제가 있으면 네네.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데 다른 사람이 동생 괴롭히면 그건 못 참잖아요. 나만 괴롭힐 거야. 나만 때릴 거야. 그런 형이었어요? 나만 시끄럽게 시킬 거야. 그런 형이었어요? 전 누나가 저를 되게 서로에 좀 북받친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머리 크고 나서는 좀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일 세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레이지 라쿤과 팀팔콘의 경기,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의 경기, 그리고 거기서의 패자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크레이지 라쿤이 처음으로 무실세트가 깨졌던 게 제타 디비전이기도 했고 완전 풀세트에 풀세트까지 갔잖아요. 네. 실제로 크레이지 라쿤 쪽이
제타 디비전이 까다롭다 그런 말을 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해오기도 했고요. 라콘의 무실 세트를 유일하게 깬 팀이 제타 디비전이다 보니까 제타보다는 팔콘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라쿤친 선택을 팔콘 쪽으로 했고, 근데 팔콘도 준비 단단히 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팔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콘과 크레이시라쿤 구도에서 크레이시라쿤이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 가장 최근에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꼭 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1 때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팔콘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저는 그날 경기를 보면서 네. 아이고 라쿤 무실 세트 깨졌다 졌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비집고 크레이지라쿤이 이겼던 거라서 사실 그쵸. 팔콘이 저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의 경기도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두 팀의 경기력은 뭐 최근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타도 사실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과정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둔 걸 봐서 어느 정도 제타 디비전도 좀 궤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타 디비전은 사실 뭐 순위 결정전에서도 풀세트 이후에 전패 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을 상대로 붙어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레이지 라쿤이 좀 가장 최근에 본인들이 힘들어했던 제타를 안 고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좀 뭔가 좀 그러네. 이게 왜냐면 크레이지 라쿤, 팀 팔콘, 제타 디비전, 포커페이스 이 네 팀 중에 세 팀만 OWCS 아시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보내면 안 돼요? 누구 사실... 하나 아, 떼놓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팀들이라서 네 팀이 전부 사실 네 팀 다 올라갈 만한 자격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전부 다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네 팀 중에 한 팀만 떨어진다는 거 이거 좀 그렇죠. 사실 누구를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이후에 와일드카드나 이런 걸 좀 봤을 때도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죠. 이 안에서만 봤을 때는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플레이오프 데이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각각 3-1, 3-0 팀 팔콘과 제타 디비전의 상위 라운드로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선택이 끝났습니다. 크레이지 라쿤이 팀 팔콘을 선택하게 되면서 내일 경기 크레이지 라쿤과 팀 팔콘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제타 디비전의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세 경기인데 각각 뭐 지더라도 아예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시드권을 두고 이제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그렇죠. 경기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데이원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주말의 남자 문창식 해설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신진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